고소를 하시겠다고요? 네. 그래서 2차 수술 당시 녹화 사본이 좀 필요한데요. 녹화 사본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. 2차 수술을 녹화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. 거기에 1차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의 증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. 도대체 누가 그런 제보를 한 거죠? 익명의 기자분입니다. 박 교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. 아까 수술실 녹화한 거 파일당 받았어요? 근데요, 이게 나가면 우리 쪽에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 영상이 외부에 안 나가게 조심해야죠. 노쌤 핸드폰 있는 거 싹 다 지웠죠? 네, 지웠습니다. 혹시 USB 검정색으로 있어요? 이런 거예요? 아니 그 좀 더 작고 좀 네, 파일 확인했고요. 네, 그리로 보내드릴게요. 네. 이거 5분만 빌릴 수 있을까요, 교수님? 아무래도 제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. 수술 녹화한 동영상 같은 건 없습니다. 지금 같은 의사들이라고 감싸게 하는 겁니까? 아, 자,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저는 류 장관님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입니다. 저를 믿으십시오. 녹화된 영상 없습니다. 선배님! 이거 선배님 거 맞죠? 탈의실에 떨어져 있던데. 뭐? 엄마, 갖고 계셨구나. 난 또 똑같이 생겨가지고 선배님이 떨어뜨린 줄 알았네요. 어? 이게 그거 맞죠? 2차 수술 녹화한 사본. 야! 야, 무슨 말이야? 사본이라니? 맞잖아요. 2차 수술 상황을 전부 다 녹화해둔 거라고. 아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.